이번에 업데이트된 트로이를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아틀란티카 트로이 탐구 생활. 보스 몬스터를 빨리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용병단 사람들과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전략에 따라 징검다리를 거쳐 오른쪽 지름길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나의 용병들을 이끌고 우측으로 돌아서 전진해요. 본 캐릭터는 활 캐릭터이기 때문에 한 명만 공격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적도 공격할 수 있어요. 징검다리로 가는 길에 중간중간 몬스터들이 나타나요. 이런 적은 수의 몬스터들은 너무나 우스워요. 다른 사람들은 앞에서 죽어나가고 나는 포병으로 지원 사격을 해요. 몬스터들이 나가 떨어져요. 나의 막타로 내가 죽인 몬스터의 수가 쭉쭉 올라가요. 이럴 때 예전 게임메인이 선물로 준 구강 무기가 새삼 고맙게 느껴져요. 미안하다가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세상 이치가 그런 거지 뭐. 라고 생각해요.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면 보상 상자를 많이 획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며 다시 전진해요. 왠지 앞으로 몬스터 수가 많아지면 똥줄이 탈 것 같아서 본진 업그레이드를 해요. 방어력, 공격력, 이동거리, 닥치는 대로 클릭질을 해주어야 해요. 어디에서 또 몬스터가 나타날지 모르니 중간중간 함정을 설치해두어요. 나 스스로 되게 전략적이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쫓아 앞으로 전진해요. 갑자기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징검다리가 잠겨버려요. 역시나 잠겼어요. 따라가려던 길이 막혀버렸어요. 이런,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려면 너무 멀어요. 이럴 땐 겔리를 타고 가면 돼요. 겔리를 만들기로 해요. 역시 나는 천재적이라고 생각하며 겔리를 타고 이동을 해요. 겔리는 남들이 못 가는 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오예,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았어요. 미리 도착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 성문을 캐터펄트를 이용해 부수고 있어요. 역시 고렙들과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며 용병들 힐을 서로 주며 에너지를 보충해요. 드디어 보스 몬스터예요. 이제 드디어 보스 몬스터예요. 보스 몬스터 공략 전에 다 같이 득템을 기원해볼까요? 레어 아이템이 가득하다는 랜덤 상자가 저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욕심이 큰가요? 용병단장님, 저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저 주세요. 저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네?